깊은 맛이 아니네요. 재료가 들어간 육수로 끓이게 되면은 네. 이 들어가 있는 깊은 맛이 튀겨진 라면 면에도 깊이 배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있게 돼요. 콩나물, 멸치, 무, 양파, 대파 등 국물 맛 시원하게 개운하게 해준다는 재료 통째로 넣고 팔팔팔 끓여 준비하는 육수. 육수부터가 남다르니 그 맛 더욱 기대가 된다. 주인장의 정성 듬뿍 담긴 육수 준비되면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센 불에서 빠르게 빠르게 끓여줘야 제맛. 집게로 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줘야 쫄깃한 면발이 살아난다고. 응? 근데 이건 뭐죠? 타이머? 많이 커지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꼬들꼬들한 면발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도의 익힘 시간이더라고요. 라면은 분식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정확한 순간과 타이밍을 계산해 완성한 라면. 쫄깃한 면발과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이 일품. 이게 다가 아니다. 라면의 특별한 매력은 지금부터 시작. 주인장의 특제 소스 넣고 달달달 볶아 만든 라볶이. 그리고 치즈를 얹어 고소함을 더한 치즈 라면. 다양한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게 이곳의 장점. 그 중에서 주인장이 매일 아침 직접 만든다는 이 라면. 아니 뭐셔? 이것은 카레? 라면이 아니라 카레? 라면과 카레의 특별한 조합. 얇게 썬 돼지고기와 양파로 맛을 낸 특제 카레 라면 되겠습니다. 이거 맛있겠네요. 카레는 꼭 밥에 비벼 먹어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 맛있겠다. 즐길 수 있는 라면의 종류 다양하니 골라먹는 재미까지 쏠쏠합니다. 순간 시켜서 처음 보고 처음 먹는 건데 제 것보다 더 맛있어 보여. 더 맛있어. 그런데 이 라면 언제부터 드셨나요? 내가 군대 66년도에 갔는데 점심 때 라면이 점심 식사로 일요일 날 점심 식사로 라면이 나왔거든. 내가 뭐 사회에 있을 때는 라면이라는 건 안 먹어서 못 먹어봤지. 맛있는지. 사회에 있을 때는 왜 못 드셨어요? 네? 돈이 없고 그렇게 저기에 그냥 귀족들만 먹었지. 고급 음식이에요? 1963년 몸값 10원으로 탄생. 라면이란 낯선 이름에 혹시 옷감의 면이 아닌지 의혹을 받기도 했다는데 사람들이 기피하던 것도 잠시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라면 공화국의 시작을 날렸다. 먹으면 안 먹을 수 없어요. 경제성장과 함께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는 라면. 오늘날에는 무려 200여 개의 라면이 탄생했는데 먹는 스타일도 다양하다. 대한민국 국민 수만큼이나 많다는 라면 끓이는 법. 노란 냄비 있지? 노란 냄비 있지? 냄비. 노란 냄비 끓여야 돼. 거기다가 라면을 탁 넣고서는 끓이다가 거진 다 끓는데 계란 노른자를 하나 탁 끓여. 근데 그걸 지면 안 돼. 지면은 텁텁하니까. 근데 고운 상태에서 라면을 딱 익힌 다음에 딱 끓여가지고 거기다 파를 딱 넣고 고춧가루 살짝 끓여가지고 딱 끓이면은 그때 먹어. 무슨 라면이죠? 이 라면을 이 뚜껑에다가 그냥 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라면 맛을 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곳이 또 야외. 야외에서 먹는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다 보니 냄비와 라면은 캠핑 필수품 1호. 간편하고요. 양은 냄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오는 이뿐. 10살 때부터 끓였으니까 25년 정도? 이야, 경력이. 경력 25년에 자칭 라면 고수. 우리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을 넣는다. 너무 맛이 없어요. 완전 팔팔. 정확히 끓는 점 100도에서.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면과 스프를 함께 넣고는. 이건 나도 한 건데 고수는 아닌 걸로. 넣고. 그래도 이분만의 방법 좀 더 들여다보자.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다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캠핑장의 다양한 재료에서 눈을 떼지 마라. 와, 모든 재료는 곧 라면의 재료가 될지니. 먹다 남은 마늘. 예, 모든 재료를 같이 넣어주시는 거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예요. 라면도 맛있게 끓여 먹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보글보글 너무나 맛있게 보글보글 딱 보기에도 잘 끓었네. 아주 잘 끓었다. 라면 속에 몸을 맡긴 소시지와 고기, 김치까지 한 대 어우러져 맛을 더하니 그 맛
정말 기대돼요. 자, 이것도 냄비 뚜껑에 덜어서 먹으면 빨리 식어서 좋습니다. 뜨겁지 않게 한 입에. 저 소리 본인이 끓